여기 누가 합니까 이거를? 청와대 알라더이 합니까? 청와대하고 연락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만 어른스럽지 못한 이야기 같습니다. 제가 친박이라는 건 세상에 다 아는 사실이고 친박의 상징성을 저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차장. 예. 자,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가 한 게 뭐 있냐, 이렇게까지 직접 국무회에서 거론을 하는 것, 저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예. 또 배경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뒷이야기.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이제 올 초에 그 이완구 원내대표가 갑자기 총리로 이제 발탁되면서 이제 새롭게 뽑혔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전에 했던 안법, 이렇게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부 여당에서 처리하길 요구하는 정부의 처리하기 요구하는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처리하려다 보니 야당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했었고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일부를 처리했는데 오히려 경제 활성화 법안은 처리가 안 되고 야당의 요구한 연계 법안들만 처리가 되는 이런 약간 좀 황당한 상황이 있었었죠. 이제 그 협상을 주도했던 게 유승민 대표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이 나왔었지만 뭐 국민연금과 연계가 된다든지 또 국회법 개정안이라는 전혀 새로운 전혀 관계가 없는 법안들 자꾸 등장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협상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책임을 져라 지금 예. 이라고 대통령께서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새누리당에서 국회법 개정안 제의 않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유승민 사퇴 요구는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왔네요. 자, 이재명 차장 얘기를 결국에 종합해보면 결국에는 원내대표 됐는데 대통령 목을 주에는 시행령 개정안을 들고 왔고 청와대에서 반대를 막 했는데도 결국엔 그거를 야당과 합의를 해놓고 이걸 처리해달라 이렇게 들어오니까 결국엔 이 사람 친박이 맞느냐 이런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을 수 있고 결국엔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지 못하겠다. 결국에는 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유승민 원내대표를 선택하든지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어떤 그 최후 통첩을 낸 거 아닌가요?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늘 얘기하지만 선진화법 때문에 어쨌든 야당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지 않고는 도저히 정부 여당이 어떤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뭐 불가피한 거 아니냐 하지만 실제, 새누리당 내에서도 과연 유승민 대표 협상 어떤 전략이라든지 협상력에서 과연 그럼 야당이 양보한 만큼 또 여당이 얻어냈느냐. 이제 그렇지 못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기 예. 때문에 사실은 안에서도 불만이 좀 많이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이제 오늘 원내사령탑을 딱 찍어서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를 찍어서 이름만 얘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찍어서 과연 지금 유승민 대표가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얼마나 협조를 했느냐 이렇게 되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근데 지금 나온 것처럼 사실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게 당청 갈등에 완전히 그 파탄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의식이 새누리당 내에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국회법 개정안 자체는 제의하지 않고 그냥 폐기 수순을 밟고 예. 유승민 대표 살리기는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잠시 후에 이제 의총 열렸던 그 상황을 새누리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볼 텐데 일단 박근혜 대통령 오늘 유승민 원내대표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이 속내가 뭔지 지금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속내는 과연 뭐였을까요? 왜 유승민 원내대표를 직접적으로 겨냥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 있는 한 식물 대통령, 박성훈 의원. 네. 결국에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있는 한 결국에는 당청이 한 몸이 될 수 없다는 게 대통령 판단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아까 지금 우리가 언급한 비단 그 여야 협상 과정에서 혹을 덜러덩 달고 오는 것만이 아니고 예. 박 대통령은 바로 유 원내대표가 취임돼서 첫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 뭐라 하냐면
그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예, 대통령의 공약이 허구다. 예, 박 대통령의 복지와 경제에 관한 기본 정책 전제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첫 일성을 던졌습니다. 예.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노선과는 확연히 다른 노선으로 차별화를 가겠다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 자신의 이것은 철학과 자신의 입지만을 생각하는 이러한 정치인과는 같이 갈 수 없다. 이러한 예. 강한 불신을 표명한 그런 태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결국엔 식물 대통령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습니다. 갖고 있는 정책 구상을 여당이 뒷받침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유승민 대표가 있는 한은 안 된다. 그래서 혹시 새누리당에서 이걸 못 알아들을까 봐 오늘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 아니냐. 지금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건데요. 자, 다음 속마음도 보겠습니다. 자, 나와 유승민 둘 중 하나 선택해라.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당신들 내가 도와서 당선되도록 도와준 거 아니냐. 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속내까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속내 뭘까요? 자, 대통령 굉장히 오늘 고심이 깊었을 텐데 마지막 속내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힘 좀 빠졌어도 여의도 부다야. 박성훈 의원. 네.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졌지만 네. 국회가 그렇다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는 않고 있는 이 상황. 네. 그래서 대통령이 정면으로 치고 나간 거 아니냐. 바로 네. 이 해석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 아주 30%까지도 깨져서 예. 29%까지 떨어졌죠. 근데 국회의 지지도는 얼마인지 아시나요? 그 최근에 나온 그 갤럽에서 나온 국회가 일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찬성이 5%입니다. 5%. 5% 대 29%. 바로 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국회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사사건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5%짜리보다는 낫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과 직접 대화하겠다 이런 의지로 오늘 치고 나간 거죠. 국민과의 단판을 시도한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국민한테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박 대통령의 의중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봤고요. 시청자 질문이 왔습니다. 시청자 질문이 두 개가 왔는데 동시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당이 왜 자기 당에서 선출된 대통령과 이렇게 손발이 안 맞나요? 청와대 거수기가 돼서는 안 되지만 임기가 2년 넘게 남은 대통령인데 자기들 총선과 자기 대선만 신경 쓰는 것은 아닌가요?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의견, 이와 좀 다른 의견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대통령 심정이 이해가 가긴 하지만 여의도와 이렇게 척을 지고 어떻게 정치를 하려는 건지 걱정됩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데 대통령의 책임은 없나요? 박성훈 의원, 네. 대통령도 사실 공무원연금법이 이 지경까지 온데 네. 그리고 또 이 국회법 개정안이 이 지경까지 온데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저 두 갈래 시각 중에서 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시점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 번째 분이 위에 분이 제기한 예. 저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도 지금 이 시간 이후로의 앞으로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예, 그렇습니다. 예. 바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궁지에 몰려서 결국은 이상한 말하자면 국회법을 덜러덩 들고 올 수밖에 없었던 데는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말하자면 그 5분의 3을 넘지 못하면 어떤 것도 관철할 수 없는 이런 법이 놓여 있습니다. 그 법을 바로 통과시켜줬던 주역은 2012년에 황우려 원내대표 그리고 바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발목에 족쇄를 채워놓고 나서 뛰어넘을 수 없는 띠틀을 뛰어넘어라. 이러고 왜 못 뛰어넘었느냐라고 가서 쥐어받고 하면은 이것은 뭔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 바로 그러한 법률의 한계가 있다면 충분히 국민과 여야를 직접 대화해서 대통령이 왜 이 법안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가를 설득하고 설명하는 그러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책임이 바로 이 순간 이후로는 예. 대통령에게 더 크다. 자, 그러니까 결국엔 다시 한번 말을 정리해보면 결국엔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틀 자체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법인데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뜻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안인 만큼 그렇습니다. 이번 공무원연금법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득도 하고 그래서 여야 화합을 이끌어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의도 정치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 적극적인 야당과의 대화 또 여당과의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지금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당시에 청와대와 찰떡궁합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요. 상대 후보가 공격했던 얘기, 그리고 본인이 반박했던 얘기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되면 콩가루 집안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되면 정말 콩가루 집안이 아니라 진정으로 청와대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해서 제가
찹쌀가루로 아주 찹쌀떡을 만들어가지고 찹쌀가루 집안을 제가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찰떡이고 싶어도 이게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콩가루라고 밖에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남희 팀장. 네. 국회 안에서 보면 콩가루예요. 아, 근데 여야 모두 요즘 다 뭐 콩가루여서 오늘 근데 이주영 의원이 했던 말이 그냥 결국 현실화된 게 아니냐 이런 그 정치권의 우스개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예. 유승민 원내대표 조금 전에 지금 새누리당 의총이 끝났는데 방금 사퇴 안 하겠다는 의사 밝혔거든요. 네. 그 사퇴하라는 메시지는 결국 더 잘하는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의총 마무리 발언에서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더 버티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다는 속보까지 다시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차장, 자 예. 궁금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남희 팀장이 설명을 했잖아요. 예.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안 했다,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겠다. 저한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김무성 대표의 중재겠죠. 예.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의를 붙이지 않고 그냥 폐기 처분하겠다. 대신에 그렇다고 당이 진짜 친박 대 비박으로 갈려서 서로 세대결을 하게 되고 사실 만약에 이제 유승민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다시 원내대표 선거를 해야 될 테고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진짜 비박과 친박이 정말 정면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텐데 그런 상황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김무성 대표가 아무래도 중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런데 불구하고 청와대는 사실 유승민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보이콧을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할 수 없다라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청 관계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어쨌든 냉각기를 거치고 나면 다시 대통령 입장에서도 계속 그렇다고 그래서 여당과 척을 지고 각을 세우면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또 정치라는 것 자체가 생물이기 때문에 어떤 공간이 또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합니다. 새누리당 내부 의총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었는지 바로 그 점이 궁금하시죠? 지금 새누리당의 이장우 의원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장우입니다. 예. 자, 지금 의총이 2시부터 있었는데 언제 끝났습니까? 바로 좀 전에 끝났습니다. 아, 조금 전에 끝나셨군요. 근데 유승민 원내대표 물러나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결론이 났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난 것은 아니고 예. 유승민 원내대표가 본인의 거취 문제는 더 고민해보겠다. 예. 본인에게 맡겨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당 대표께서 또 본인이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은 본인이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로 받아들인 건 사퇴하지 않겠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예, 이장우 의원께서는 이제 친박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이제 대전 동구의 지역구를 두고 계신데 자, 왜 유승민 의원이 사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첫째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동안 당청 갈등의 중심에 있었다고 봅니다. 예. 여당 원내대표는 도리어 청와대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율해서 이것들 의원들 총의를 모아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들을 되게 일방적으로 깔아뭉개고서 그동안 진행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협상력 여러 정무적인 판단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법 문제도 그동안 청와대와 조율된 것처럼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해서 많은 의원들이 그런 줄 알았습니다만 사실은 청와대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 통과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들에게 이런 의견을 전달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된 것처럼 했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만약에 사퇴 안 하시면 어떤 뭐 집단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좀 더 지켜보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우선 이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고 스스로 사퇴하기를 기대하고 또 좀 더 기다려본 다음에 당의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나르는 결론을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대통령이 당과 함께 가느냐 안 가느냐 중요한 기로에 섰다 이런 지금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탈당 가능성도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이 탈당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 유 원내대표 체제가 계속된다면 탈당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본인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저 그동안 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자꾸 각을 진다고 하고 여당 전체적인 데서 대통령을 제대로 돕지 못하면 대통령이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적어도 당청이 똘똘 뭉쳐서 국가적인 지금 메르스 사태나 여러 가지 그 경제 법안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해서 국가의 의기를 슬기롭게 넘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아까 저희가 속보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거부권이 행사돼서 국회로 다시 넘어온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의를 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결정을 했나요? 우선 뭐 여러 가지 의원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네. 제의했을 경우 여러 가지 당내 갈등 요소도 있고 또 만약에 표결을 했을 경우 일부 저 반대표를 던졌을 때 상당히 또 당내의 여러 가지 갈등 요인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건 단일안으로 제의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대표가 그렇게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총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자, 대전 동구의 이장우 의원 감사합니다. 네네. 자, 박성훈 논설위원 네. 쭉 들어보셨는데 네. 어떤 결론, 앞으로 어떻게 새누리당이 흘러갈 걸로 전망을 네. 하시나요? 지금 아까 유승민 책임론을 이제 사퇴론을 아까 이장우 의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저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 우리가 콩가루 관련해서 예. 콩가루를 바로 제대로 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엿가락으로 만들고 제대로 쓸 수 있는 메주로 쓰는 것은 바로 국정 최고 책임자 대통령과 집권 주체 세력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여야 협상에서 사실은 조금 우리가 볼 때 무리한 협상을 들고 온 거 분명히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청와대는 뭘 했는지 친박 주체들은 뭘 했는지를 이 시간 묻고 싶습니다. 예. 그때 만일에 저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했다면 청와대가 이병기 실장이 강력히 태클을 걸고 또 친박의 정무특보 그 두 분의 그 정무특보는 뭘 했습니까? 이 부분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하고 친박의 그 많은 의원들은 뭘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동 책임이 있는 건데 이것을 유승민 대표 하나로 책임하면서 대통령과 집권 주체 세력은 책임 없다? 이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하나의 권력 투쟁으로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책임감을 느끼고 예. 따라서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반성 내지는 공동 책임이 필요하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거부권 이 부분을 놓고 야당에서도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야당은 일단 무조건 앞으로 이 제의를 하지 않는다면 일정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었는데요. 오늘 야당의 주요 인사들이 내놓은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의 거부는 국민에 대한 거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국회와 싸우지 마시고 가뭄, 메르스와 싸우십시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야당에 대한 거부입니다. 여당에 대한 거부, 국민에 대한 거부입니다. 국회를 모욕하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과 위협입니다. 우리 당은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대통령이 나를 환란에 가까운 상태까지 만들어버리 여당 대표까지도 씹어버리 폄하해버리면 도저히 앞뒤를 모르는 그 이 상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회의에 나온 이 담화 내용이 그렇게 써주시던 글을 읽는 분이신데 본인의 말이 이제 튀어나오는지 막말할 건 완전히 고백입니다. 이제는 여당도 보고해야 될 상황이 놓이게 됐습니다. 이남 팀장. 네. 지금 야당은 어쨌든 지금 계속 그동안에 분란이 내부 분란이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조금 뭉치는 듯한 그런 기류가 생겼네요. 당초 이종걸 원내대표가 당무 거부를 한다고 했었는데 뭐 오늘은 갑자기 이제 박근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때문에 똘똘 뭉쳐서 오늘 또 이종걸 원내대표도
여러 가지 발언들을 남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발언에 대해서 막말의 곡백이다. 예. 이러면서 또 씹어버린다는 표현까지 쓰고 예, 또 예. 여당 대표를 씹어버린다 이런 조금은 험한 말들 거친 표현을 쓰면서 결국 화살을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렸는데요. 오늘도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 논란이나 여러 가지 당내 문제들이 있었는데 조금은 이 박 대통령을 겨냥하면서 당내 문제는 좀 덮이는 듯한 예. 그런 모습도 좀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호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야당 내분에 대해서는 좀 덮여지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로서는 좀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당국은 이제 그 박 대통령과 여당과 각을 세우면서 이렇게 전국을 끌어갈 것이다. 여당보다는 이제 청와대가 각을 세우면서 끌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여당도 이제 지켜야 될 시대다. 야당 제가 오늘 당직자들 많이 물어봤는데 유승민 원내대표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소통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더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박성훈 논술위원께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전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리를 해주셔야 될 텐데 네. 자, 일단 야당은 일단 새누리당에서 지금 제의 안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야당은 그거 안 하면은 네. 모든 의사일정 거부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 이남희 팀장님. 제가 잠시만 그 수정을 예. 하자면은 지금 오후 9시에요. 잠시 뒤에 본회의가 열려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하겠다고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할 일은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발목 잡는 야당이란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오후 9시에 그 메르스 관련 특별법에 대해서는 그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메르스 관련 법은 처리하고 그 이후에 이사 일정은 거부한다?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실제로 그러면? 보면은 야당으로서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아 그렇습니까? 아무 일 없이 그냥 그럼 제의하지 마시고 넘어갈 수는 명분상 없을 겁니다. 예. 따라서 아까 메르스 법안 같은 국민적 시급한 이것은 처리하는 모양을 갖추되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발목 잡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안 되고 저러저러해서 안 된다라는 그 명분을 붙여가면서 실질적으로 법안을 아마 사실상 올코트 프레싱으로 사실은 거부하는 이런 상태가 적어도 6, 7, 8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정기국회 들어가서 예. 결국은 바람 선선해지면 결국 총선 전국으로 들어가는데 그렇죠. 이 총선 전국을 앞두고는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법안에서도 그렇고 국정감사라고 하는 무대는 결코 야당이 그냥 넘길 수 없는 밥상입니다. 예.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에 여야 간의 국면과 그 강경 대치가 냉각기가 있지만 예, 냉각기가 한 2, 3개월 되면서 예. 결국 정기국회 때 가서야 숨통이 튈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메르스도 그렇고 이 거부권도 그렇고 사실 야당한테는 호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야당 내부의 계파 갈등이 덮어졌으니까요. 그렇다면 다시 언젠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인데 전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정치인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국민을 담보로 해서 국민을 뭐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럼 여당하고 야당은 지금 무엇을 담보로 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국민입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건 이런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국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과 대통령도 누구도 할 말이 있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 메르스 특별법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그러면 국회 일정을 거부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 민생과 관련한 법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할 일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은숙 변호사께서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 거부권과 관련된 소식 여기까지 정리합니다.